좀더 정확하게 원하시는 분은 자로 하셔도 됩니다. 4cm니까 몇을 해야 3등분인 거죠? 1.3? 1.3. 여긴 정확했어요. 한이 정도 하면은 3등분이 되는 거죠? 그럼 3등분 위치에 팔꿈치가 여기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쵸? 너무 이렇게 자로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3등분 정도 위치보다 3등보다 조금 더, 근데 조금 더 미친 것 같아요, 저는. 한이 정도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이 정도 전좀 내리겠습니다. 여기가 3등분인 거예요, 위치가. 그럼 여기가 팔꿈치의 높이인 거예요. 그럼 반대쪽도 팔꿈치 위치 표시해 주고요. 필요 없는 선은 지우개 쓰시지 마시고 칼로 살짝 지워주세요. 그럼 팔꿈치 위치. 그럼 여기서, 여기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올라가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N은 몸은 대칭인 거죠. 이 붓은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각을 하실 때 자세히 원하시면은 이큰 나무에서 이 목의 위치도 끝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체크해서 남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고 나누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하진 않습니다. 좀 비율이 틀려도 그냥 나무 인형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얘 같은 거는 비스듬히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완벽한 정면은 아니에요. 이 정도 비율? 이 정도 살짝 이렇게 각이 들어갔죠? 그 각에 맞춰서 상반신도 깎아주시고, 보통 사람은 배가 가장 많이 튀어나왔죠? 여기가 목 부분이니까 배 기준에서 위로 올라가게 깎아주죠. 배죠. 배에서 도포가 일자로 내려간다 라고 치면은 여기도 일자로 내려가게끔 깎아주시고요. 깎으면서 밑에도 팔각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 각을 맞춰주면서 깎으면 좋아요. 자신 없으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바닥에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주시면 좋고, 굳이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대략 눈대중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몸통은 한참 더 얇아져야 돼요. 여기가 이제 팔꿈치죠. 뒷짐을 쳤어도 팔꿈치 이 지점에서 뒤로 올라가죠. 여기 손이 이 정도 위치겠죠. 여기 바닥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한반 정도? 반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손이 있는 정도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경사가 사선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만약에 그거를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 뒷모습, 뒷진진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대략 몸통이 볼까요? 정면, 여기가 정면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앞에는 이제 판판한데, 뒤에는 뒷짐진 모습 때문에 살짝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앞에보다. 그다음에 여기가 얼굴 부분인 거고, 여기는 이제 얼굴 부분을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모자 때문에 좀더큰 형태가 된 거고요. 네, 앞에 모습. 앞에도 봤을 때 네모나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다면 여기도 살짝 이렇게 사선되어 있죠? 살짝 이렇게 사선되어 있어요. 이게 팔꿈치 위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모자가 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어딘가가 딱 볼까요, 다시? 이만큼의 얼굴에서 모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나머지 얼굴의 비율, 또 3등분은 아닌 것 같아요. 3등분 하기에는 얘가 조금 더 올라갔고, 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고, 여기에서 반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2cm라고 봤을 때, 여기가 1cm가 반이에요. 반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딴 애들이랑 비율을 한번 볼까요? 얼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수정할 수도 있게끔 해서 바늘 얼굴을 정해 놓을게요. 그럼 이만큼이 모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자의 위치를 따져봅시다. 그럼 이 위에는 모자예요. 밑에는 얼굴이고. 그럼 또 여기서 볼까요? 한반 정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만큼이 모자면은, 모자보다 얼굴이 좀 들어가죠? 그러면 얼굴은 모자보다 좀 자그만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자를 경계로 삼아서
가급적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모자. 모자의 영역이 손상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깎으시다가 쑥 해서 모자가 잘리면은 안 좋으세요. 힘 조절을 잘 하시고. 그럼 이만큼이 모자다 그러면 얼굴은 더 작아지니까 여기 또 깎아주면 되겠죠? 얼굴 부분. 힘 조절 잘 하셔서 천천히. 여긴 뒤통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볼까요? 얼굴이 또 나눠졌죠. 여기는 이제 몸통 부분, 얼굴 부분, 모자 부분. 모자 부분인데, 깎으면서 느끼는 건데, 얘네들이 비율이 얘보다 더 좋아요. 얘네는 한 4등분? 4등신? 4등신 되는 것 같고, 얘는 한 3등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이 이만큼 얼굴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좀 이만큼 넓혀도 얼굴이 한 이만큼 위치가 되겠죠?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좀더 깎아봐야 돼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면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귀 때문에 여기가 더 튀어나왔잖아요. 이 중심선에서. 여기 얼굴보다, 여기 모자보다, 모자가 이만큼 잘렸으면은 얘는 끝에 갔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모자 거리보다 좀더 들어와야죠. 이쪽이. 얘보다 더 들어와야죠.
지금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굴을 계속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간격을 조금 봐가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목과 여기 어깨 부분이 나눠지는 부분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는 뒤통수. 근데 앞에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게 여기 이제 줄이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서 목을 너무 단절해서 끊어버리면 이 줄도 여기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이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을 하고 이 앞에 쪽은 턱이 있으니까 얼굴 옆에서 보면은 모자가 있고 얼굴이 있죠. 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줄이 이런 식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이 앞에를 끊어주는 건 괜찮아요. 여기, 여기가 얼굴이죠. 근데 이 옆에를 끊어주면은 이 측면이 꺾이기 때문에 걔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이두 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얼굴을 깎냐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를 보면은 앞에도 똑같을 거란 말이야. 우리 모자를 보면은 이게 바닥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모자가 뚫리기 때문에 여기가 코가 튀어나오고 귀가 있다고 하도 어차피 중심이에요. 이 간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각할 때도 여기 간격들 있죠?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얘들을 봐가면서 조각을 하면은 좀더 좋죠. 대략 목줄, 귀, 얼굴, 가고 모자. 근데 모자와 이 각과 이 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옆에를 더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야 비율이 맞아요. 지금은 디테일한 걸 하기보다는 비율 맞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비율 여기는 좀더 넓겠죠? 여기 깃이 있으니까 그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서둘지 마시고 조금씩 깎아가면서 비율을 맞춰주세요. 좀 전에는 얼굴이 넙대대했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나요? 비율이 좀 맞아졌죠. 모자도 좀더 작아져야지, 이렇게 작아져야지 이 높이가 생기면서 예뻐질 거예요. 그러면은 모자를 좀더 건드린다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한 번에 가는데, 왼쪽이죠? 기치. 그 왼쪽은 둬야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다 돌아갔죠. 근데 여기만 안 건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팔각형이 유지가 됐는데, 이 정도 이렇게 돼야 팔각형이 되는 거죠. 이 선에 여기가 좀더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여기도 좀더 넓어요. 그걸 다 이제 예측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럼 몸의 중심 또한 이렇게 왔을 때 이쪽으로 치우쳐졌어요. 여기를 좀더 깎아야 해요. 왜냐면은 모자 때문에 이쪽으로 더 왔기 때문에 살짝 치우쳐 줘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만 하고 또 볼까요? 뒤에서 여기가 손 위치죠? 그럼 손 위치를 한번 나눠주는 거죠. 여기가 손 위치니까 나눠서 마찬가지로 이 바지보다 손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지보다, 이 옷보다 손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으려면 이 밑에 부분을 넣어줘야죠. 얼마나 넣어줄지는 아직 비율이 안 정해져서 몰라요. 지금 표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손이다 생각하면은 나머지 바지는 깎여서 내려가고 됐죠. 밑에서도 어느 정도 육각형이 이루어졌고요. 육각형이 이루어졌죠. 육각형. 앞에서도 얼굴도 육각형이 팔각형이죠? 팔각형, 얼굴도 팔각형, 모자도 팔각형. 지금 모자, 얼굴, 몸통이 나눠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까 우리 팔꿈치죠? 팔꿈치에서 여기 팔 위치까지. 팔 위치까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죠. 그러면은 대략 사선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높이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밑에 부분은 사라져야 할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자국 내주시고 손까지 팔꿈치에서부터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 그럼 앞에서 봤을 때 팔꿈치 이런 형태가 됐겠죠? 모자, 얼굴, 팔꿈치. 그럼 팔꿈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뒤짐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뒤짐을 지겠죠? 그럼 얘도 여기가 사라져야 될 부분. 여기도 사라져야 될 부분 됐죠? 그럼 여기에 높이에 맞춰서 이 부분의 팔각도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팔이 생겼고요. 근데 또 앞에서 보면은 몸통이 이 몸통이 옷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도포가